설득만 이야기합니다. 설득만 강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. 직장 내에서도 설득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. 업무를 하다 보면 타부서 사람과 소통해야 되고요. 근데 제일 설득을 잘해야 될 사람은 상사죠. 상사를 설득을 잘해서 나를 잘 어필해서 인사고과를 잘 받아야 승진도 되고 연봉도 올라갑니다. 직장 생활에 꽃하면 승진 아니겠습니까? 남들은 다 승진하는데 나만 물을 먹는다. 이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또 남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적당히 남과 같이 승진을 해야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겠죠?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사고과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인사고과에서 이제 불만사항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? 이런 분 계실까요? 아, 우리 회사는 정말 공평해. 아, 우리 부장님 정말 공평하게 평가를 하셔. 이런 분이 많을까요? 너무 불공평해. 불공평한 것 같아. 어떤 편이세요? 공평하다고 생각되십니까?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. 그건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. 다들 그래요. 열에 아홉, 뭐 열에 100명에 99명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직장 생활할 때.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. 당연한 거예요. 왜? 인사고과 자체가 불공평입니다. 왜?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. 우리 공산당처럼 똑같이 나누자. 월급도 똑같이 받고 입사해서 그 퇴사할 때까지 똑같이 공평하게 호봉순으로 가자. 이런 직장이 지금 있을까요? 과연 일할까요? 열심히. 원래 인사고과라는 것 자체가 불공평한 겁니다. 여기서 불공정과 불공평을 좀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. 인생 자체가 공평하지 않거든요. 근데 공정하지 않으면 화나잖아요. 정의란 무엇인가? 거기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불공정하는 거고요. 우리 MZ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공정한 겁니다. 불공정한 건 안 돼요. 불공평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정은 안 됩니다. 그래서 인사고과 할 때 서로서로 조심해야 될 불공정 사례 다섯 가지를 적어봤습니다. 이거 하나하나씩 메모하셔서 그래 내가 상사라면 부하직원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. 내가 부하직원이라면 난 이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셨고요. 지금 또 부하직원이라도 언젠가는 또 평가를 할 위치에 가시잖아요. 내가 지금은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 그걸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평가하실 때 불공정한 평가를 안 하셔야겠습니다. 자, 불공정 평가 사례 첫 번째입니다. 후광효과입니다. 후광효과. 뭔가 외모에 대한 후광효과. 뭐 잘생겼어. 키가 커. 뭐 예뻐. 이런 것 때문에 점수를 더 주는 거죠. 이게 많이 일어나는 오류가 불공정입니다. 이 많은 실험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. 재판을 하는데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형을 덜 받고 외모가 범죄형처럼 생긴 사람이 형을 더 받더라. 이게 후광효과라는 거죠. 뭐 어느 학교 나왔다. 뭐 학위가 있다. 이런 거 일하고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그런 후광효과 때문에 인사고과를 더 준다.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. 열심히 알아겠죠. 이런 그 후광효과에 대한 오류. 자, 두 번째는요. 유사성의 오류입니다. 뭔가 나랑 비슷하다. 부하직원이 젊었을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. 내 스타일이야. 이런 사람들한테 더 점수를 더 준다. 이건 문제가 있죠. 닮았다 그래서.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요. 부정적 이미지 효과입니다. 소위 말하는 게 찍혔다죠. 찍혔다. 한번 찍혔다. 저 친구 내가 예전에 한번 너 두고 봐. 내가 한번 볼 거야. 그래서 한번 실수한 걸 가지고 끝까지 뒤끝이 있어가지고 그걸 찍은 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 거죠. 이게 나중에 알게 되면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부하직원에 뭔가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이것은 좀 다르다. 그때 평가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갖고 오는 것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개인적 연고 때문입니다. 동향이라든가 뭐 지인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연고가 있고 학연, 지연, 혈연 때문에 점수를 더 준다. 많이 하는 오류죠. 있어서는 안 된다. 이 휴가 효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
뭔가 나랑 가까워서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오류가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다섯 번째는 불성실한 평가자입니다. 예, 평가를 좀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미루다가 막판에 평가라니까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.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. 인사평가 제출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오류가 생기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. 이렇게 다섯 가지 오류를 좀 제하고 제대로 인사평가를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 시간은요. 어떻게 해야 인사 점수를 잘 받는지 그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